Hey everybody, welcome to the video.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if you'd like to hang out. In between videos, come check out the Discord. We're also doing exclusive content over on Patreon. We're in the middle of Queendom 2. We're doing Mamamoo TV Season 4 and starting up Season 5 this week, as well as Strong Woman Dobong soon and a special Young Street with Idol and Dreamcatcher this week. Today, though, we are finishing up the Red Velvet A Mess series. We have both episodes 23 and 24 today. 24 looks like it's super, super long at a full 45 minutes. So we're in for a bit of a long one today. So strap in, go get a snack, get a drink, and let's get ready for some chaotic fun. Let's go. All right. Want to give a big shout out to Bubble Flex for making these videos. They've been a whole lot of fun. And let's get into it.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웬디 언니가 갑자기 울었죠? 왜 울었죠? 어, no. 이제 감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리도 이상한 예리 정식이 왜 이상한? 저는 그걸 먹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오늘 만들어줄게 숙소.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니, 너무 배불러. 오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편의점을 털어라 하고 있으니까 더 맛있는 음식. 웬디 정식 뭐 이런 거 맞아 거기 다른 정식 그런 거 있었잖아 맞아요 그런 거 좀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조심하세요 네, 네, Let's move on 2017년도 거침없는 레드벨벳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제 예리 씨 네 예예 레드벨벳의 아이리 씨가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컴백 스포일러를 해서 아이쿠.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이쿠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아, 대본, 대본 오늘 약간 비밀. 네, 비밀. 알았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살짝만 더 스포를 해주신다면. 아, 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약간 좀 컨셉은 비밀이지만. 당황하셨죠, 지금? 잠깐만. 우리 어제 시저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제가 네, 저거 말할래요. 네. Is this for Summer Magic? 아, 네. 네 번째 미니. 저희들이 지금 첫 VM이잖아요. 네. 우리 지금 힘 넘치게 한번 박수 치고 갑시다. 아, 뭐 저 빠빠빠 박수를 쳐요. Joe's like, why would you like to clap? Just clap anyway. 나를 좋아해서 그래, 박수형이라. 저희 조이가 하나 SNS를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퍼포먼스. 제가 이거 막 부는 거 있었는데. 대본에 완벽한 무기라고 써져 있었는데 한번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완벽한 퍼포먼스 빠바 불 뒤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Joyce just like what was that? 아 호루라기 불러주세요 아니 멋있는 거였는데 닥터스리 팀워크 아 소리가 닥터스리 팀워크 내가 아 there we go What's what? 언니 해봐 언니 해봐 아, 훨씬 괜찮네. 소기 with the whistle problems. 더 팀워크를 좋은 팀워크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멤버들? 지금도 팀워크가 이렇게 완벽한데 더 완벽해질 수가 있나요? 그럼 그냥 이대로 좋게 사는 걸로. 민지 언니가 저의 대본 연습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이제 남자 배우가 돼가지고 네. 다양한 버전으로 단순한 느끼한 버전으로 해주고 아 그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웬디 언니? 아 근데 제가 나 못 봐하긴 했는데 아 그러네 아니 아 드라마가 아직... 스포가 돼서 아, 아쉽다 배우...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네 한 개씩 아 이거 뭐야? 저도 오래돼서 발 아, 원래 저
colleagues, take one. 한결 씨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딱히 좋아하는 색깔은 없는데 뭐. 아, 파란색? 파란색? 막 핑크색인가? 이게 담백한 버전. 이제 느끼한 거. 아, 이게 담백한 거. 이게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한결 씨. 어, 왜?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아, 좋아하는 색깔 뭐 되게 많은데 뭐. 핑크색인가? Even cheesier. She's like, come on, even go more. All right, take two. 기술하는 거는 말이야.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핑크색? 와! 아, 저도 핑크색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네. 이어갈 말이 없어요. 점점점. 원래 멋있네요. 네, 이렇게. 아, 이거 정말 반하겠어요? 네. 자, 이거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호루라기 불기 네. 또 써져 있어요. 작전 1. SNS 장아! She's like, I'm gonna do it right this time, and the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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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발렌타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 여자가 여자가 남자. 아니 여자가 요즘에는 그런 전개가 많이 없어요. 저 멤버들한테 줄 거예요. 네. 만들어서 줄 거예요? 네? 저는 생 초콜릿 원해요. 저는 초콜릿보다는 케이크가 좋아요. 파데시. 까다롭네요. 난 아니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근데 지금 엄청 이런 소품이 많아요. 그럼 발렌타인데이 짜자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받아서 좋은 거, 그리고 드리는 거, 뭐 이렇게. 내 마음이야, 이런 받았죠! 근데 너무... 하나, 둘, 셋! 받았죠! 어, 뭐야? 어, 귀여웠어! 괜찮으네요! 괜찮았어? 귀여웠어! 괜찮았다. 그러면 웬디 언니 안경으로 아, 해주세요. 우리 아빠 안경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한테 보내는 A reaction gift for your dad. 하나, 둘, 네? 셋.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더. 언니가 이제 모든 분들의 아빠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뭔 소리야? 이제 덕담을 새 덕담을 해주는 거죠. 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Gary is just like what?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라. 아,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캐나다 아빠 스타일. 캐나다 아빠 스타일 뭐야? 캐나다 아빠 스타일? 네. 네. Go on and play. 저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트. 뭐요, 뭐요. 아빠한테 하트 날릴게요. 네. 아, 네. 어, 귀여워. 하나, 둘, 셋. 저 갈 줄 알았어. 잘하네. 네, 분위기 있는 여자다. 어, 오늘 잘 어울리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끝에 요거 하나 해도 되나요?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고 갈래? 아, 잘한다. Yeri. 사탕이 부셔졌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저 약간 맛있겠다. 근데 이거 루키가 루키 나 했을 때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는 루키 저희 레드벨벳의 새 미니 앨범. 오케이, it's for Rookie. 거라는 대박 징조입니다. 와. 자, 생각했어요? 어, 네. 하나. Sogi's just having such a hard time today. Oh no. 하나. 하나, 둘, 셋.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사람이 뭐야 이거 하나 하고 끝이야? 네! 잘자 아, 잘자? 잘자? 여러분 잘 자요? 내 꿈까? 아, 나왔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아이유. 자, 언니 언니는 돈이 좋아요? 낭만이 좋아요? 아, 어렵습니다. 아, 이거 돈이 좋아요? Making her choose. 돈, 낭만. 하나, 둘, 셋. 돈, 낭만이죠. 웬디 언니, 하나, 둘, 셋. 아, 당연히 낭만 아닙니까? 그래요? 전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아이린 언니. 진짜 좋아요. 나
맞아요. 둘 다 돈이라면 둘 다 하세요 그럼. 돈과 낭만 둘 다 하세요. 아 근데 돈 있으면 낭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내 마음 받아줄래? 아 받아줄게요. 받아준대요. 받아준대요. 받아줄게요. 혹시 그 마법의 안무라고 알아요? Magic dance? Oh no. 우리 둘이 먼저 나갑시다. 저요? 네. 그래요. 그럼 둘이 내가 더 먼저 나갈 건데? 아, 나 왜 이렇게 좋아해? 파이팅해. 어, 그러면 1절짜리 잠깐만. 1절짜리부터 쓸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네. 1절짜리 쓰고. 알겠어요. 헷갈려요. 아, 언니가 여긴가? 아니, 너잖아.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써. 몰라. 아, 그거는 나. 나 뮤직 큐. Are they saying that like their choreo just goes with any song? 왠지 그게 왜냐면 다섯 명이 다 팀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는 다른 노래 있어서.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노래. 1절. 덤덤도 해봅시다. 덤덤? 덤덤? 위험해. 덤덤 조금 오래됐어. 무슨 노래 나올지 몰라요. 그래. 느린 곡 나오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오! 노래 해주세요. 어머, 어머. 오, 맞아. 5, 6, 7, 8. 네. It kind of worked. 아 힘들어.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나올 신곡도 이거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역대급입니다. Yeah, the choreo is rough on Rookie. 아무도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전. 그래요. 팀워크. 자, 마지막 작전이 남았죠? 맞아. 팀워크? 멤버 이해하세요. 팀하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이니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팀워크라고 얘기할 게 없지만 너무 그냥 완벽합니다. Perfect, you know. Perfect, you know. Yeah, yeah, perfect, you know. I know, you know, we know, everybody know. 한 명씩 랜덤으로 이름을 뽑아서 서로가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 so they have to impersonate whoever they choose. 이 사람도 어려워. 제일 어려워. All right, let's check that out. We're gonna have to guess. 아, 잠깐만. 나 뽑았는데? 아, 이거 리본 다시 한다 그랬어. 아, 그래? 그럼 다시. 그럼 다시 넣어요? 아니요. 해도 돼요. 아니, 해도 된다 그랬어. 다시 넣어요. 아, 다시 넣어. 다시 넣어. 한 번 넣어요, 그럼. 아, 아. 다섯. 아, 어렵다. 어, 나 똑같아. 나 어떡해. 아, 이 사람도 어려워. 제일 어려워. 아,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제 하나, 둘, 셋, 다섯. 어, 나 이제 바꾸는 거야. 나 똑같이 뽑았어. 뭐야? 잠깐만. 아 지금부터 안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 이거 지금 아니, 뭐 하고 있었어. 네. 아 지금 잠깐. 아니, 이거 이거를. Okay, so we got a guide here.
Let's pause and take a look. So Irene got Solgi. Solgi got Joy. Joy got Irene. Wendy got Yeri, and Yeri got Wendy. Okay, so Yeri and Wendy have switched. Joy and Irene, Irene and Solgi, Solgi and Joy. Okay, okay.본인 문제도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네, 누구야? 너 누구야? 네, 이제 오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게, 그러게. 누구야? 시끄러, 시끄러. 에, 누구야, 누구야?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누구야? 너랑 나랑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어떡하냐? 빨리 해요. 네, 빨리 한 명씩 멘트를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댓글을 읽어보겠어. 조잉. 댓글에 조이 아이린 언니다. 넌 아니? 조이, 조이 아이린 언니다. Say hi, 필리핀! 너 웬디 언니? 아니야, 나 웬디 아니야. 슬기야, 너 준비 다 했어? 진짜 똑같아. 소름 돋았어. 나 슬기 아니다. 응, 빨리 옮겨. 슬기 어딨어? 슬기 누구야? 슬기 어딨어? 너지? 슬기야. 아니지? 슬기 언니다. 난가? 슬기야 뭐 먹어? 나 먹어도 돼? 웬디네, 웬디. 아니, 자신이 맞죠? 자신이 아니야. 일단은 퀴즈를 풀어야 돼요. 아, 언니들 빨리 퀴즈 풀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퀴즈 풀 테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했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사람 빙의를. I think this is just a big excuse to give each other shit from Yeri. Oh my god. 뭐야?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아, 내가 지금 더 가만히 있는데 기침해버렸어. 미안해. 아, 정말. 자, 퀴즈. 예리가 읽어주세요. 네. 아, 너 아니고 예리 누구야? 과거 인터뷰에서. 예리야. 예리 말투로. 네, 과거 인터뷰. 아, 어려운데 이거. 아. 저 좀 어려워요. 아, 저 어려워요. 이렇게. 아, 좀 어려워요. 과거 인터뷰에서 아이린이 만약 광고를 찍는다면? 이씨. 이 제품의 광고를 해보고 싶다고 답변인데요? 이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나 알 것 같아요! 저! 저! 나? 나 저요. 모두 타고 했는데? 언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 모두 타고 했는데? 모르겠어! 아, 우리 아이린 언니가 향기 나는 걸 좋아해, 향기 나는 걸! 아, 맞아! 나 향기 나는 거 좋아해! 정말 톡톡 켜! 그래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내가 좋아요! 그래서 뭐 향기 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야 예리 조용히 하라고. 언니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요. 예리 조용히 해.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뭐 제품 뭐 있을까요? 나 알 것 같아요. I don't even know what to do with this episode. Oh my god, this is wild. 저렇게 아, 바로 맞춰버리는 노잼. 노잼. 완전 흰노잼. 슬기야 넌 안 되겠다. 나 슬기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설마 나 나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조이 같은데? 조이에게 딱 하루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곳을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조이가 꼭 가고 싶다고 말한 이 장소는 슬기 웬디 집. 캐나다 웬디 집. 역시 슬기. 역시 슬기. 아, 역시 슬기. 안 되겠다. 내가 맞춰볼게. 아니야 나 내가 맞춰볼게. 나 언니 조용히 해요. 제가 맞춰볼게요. 조이가 꼭 가고 싶다고 말한 이 장소는 우리 집이야. 미안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
Yeri is just giving her so much shit. 내 말투가 저래요? 아 저거 진짜 아니야. 아 그래? 너무 못한다. 서하야, 서하야. 바닷가? 바닷가? 아 뭐야. 정답! 어 숙소에서 쉬고 싶다. 사람이 많아요. 정답! 명동! 명동! 나도 모르겠다. 지역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Wendy's just like, it's the club, man. Wendy가 어 나야. 나야, 여러분, 얘들아, 나야. Wendy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딱 하나. 아, 이거 넘깁시다. 정답! 정답! 이어폰. 역시 슬기. 아 눈치 없어. 역시 슬기. 언니 저런 눈치 없어. 생노잼. 눈치 없어. 생노잼. 아 역시 슬기. 생노잼. 아. 생노잼. 이럴 때 바로 다음 문제로. 내가 말해줄게. 우리 예쁜 예리. 아침에 잠에서 깬 예리가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저요 저요 저요. 화장실에 간다. 아 저 언니 저 맞죠? 맞죠? 그냥 강슬기인데? 아 너무하다. 어떻게? 어 나 알 것 같아. 내가 저래? 나 알 것 같아. 핸드폰을 본다? 정답! 정답! 내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해? 야 예리! 내가 정확히 야 예리! 내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야 예리! 야 예리 말해. 더 다운돼. 야 예리 조용해라. 내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시간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아, 지금 언제 다 알 수 있어. 내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닌가?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어색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슬기잖아요 언니. 그래, 나 맞출 수 있어. 내가 맞출 수 있어. 지금 맞추면 어떡하냐. 내가 맞출 수 있어. 나 정답 알아요. 슬기 맞추면 나 정답 맞추지 마요. 슬기, 슬기 지금 맞추면 언니 지금 맞추면 노잼이에요. 아린's like 핵노잼이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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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원래 팔짱 끼기 좋아해.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누군지 각자 누군지. 네. 언니부터 해야지. 댓글 아 댓글? 슬기 언니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슬기인가요? 오잼 슬기밖에 없어. 지금 슬기가 나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헷갈리게 진짜 슬기인지 가짜 슬기래. 진짜 슬기인지. 나 오잼 아니야! 그러면 이제 슬슬 밝혀볼까요 네, 여러분? 네 그래요. 애들아 나는 평화의 여신 아이린이야. God is a penis. 맨날 토끼처럼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 팔짱 끼는 걸 제일 좋아해. 토끼처럼 눈이야? 언니 이러지 마세요! Hi! My name is Wendy. 제가 눈치가 없어서 제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난 웬디야. 난 웬디라고 해. 아 나도 웬디 언니 잘할 수 있는데. 아 웬디 언니 제일 쉬워.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카리스마. 그냥 아이린 언니인데? 아, 이 둘 안 되겠네. 아이 둘 안 되겠네, 저 둘.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정말 못합니다. 저 나 아니야, 나? 카리스마 검색입니다. 아, 다음. 제일. 아, 제일. 꼴등이야. 꼴등이. 밝혀주세요. 섹시 큐티. 큐티 섹시거든. 아, 미안해. 섹시 큐티. 아, 미안해. 큐티. 섹시 조이예요. 너 너무 난데? 너무 난데? 랜디 랜디 정말 촉촉해요. 맞나? 안녕하세요 예리예요. 아 나도 잘했어. 안녕하세요 예리가 제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랜디에서 예리예요. 아니 저거 언니 싫어. 아니 저거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전 밝은 방송에 예리를 하고 싶어요. 조용히 좀 조용히 좀 나 이거 봐 이거 봐 900만 넘었어요. 하트가 900만.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많이 받은 거 계속 나 따라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희 네 이렇게 2017년 레드벨벳 첫 단독 VF 방송 빅토리 레드벨벳 작정 타임을 함께 하셨는데요.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어요? 아 지금 연기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연기하고 있어. 어려워 은근히. 아, 연기하고 있어. 그래요. 저 제일 잘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웬디? 내가 어떤지 궁금해요. 나 따라 맞아. 너 나 따라할 수 있어? 언니? 응. 비방용이라서 한대? 그래 무섭지? 네. 안 따라할게. 아니 처음에 사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멤버들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네. 근데 저희가 항상 저희 레드벨벳이 모이면 항상 재밌어요. 이것 정말 yep. 공식 같아. Always fun. 다른 사람 잠을 뽑고 싶어요. Yes, yes. 맨날 그게 어렵죠. 나 따라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저 할 수 있어요. 저. 내가 언제 세게 미안해 세게 웃으면 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맨날 내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 숨어 여기 숨어 멘트 언니 멘트 하다가 틀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레드벨벳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점점 빨려 들어가. 맨날 양갈래 때 나만 빼고 가. Everybody's giving Wendy so much shit. Oh no. 진짜로 진짜 언니가 아이린 씨가 아이린 언니가 네 오늘 이렇게 잘한다. 그냥 예리가 해요. 예리가 하시다. 진짜 이러다 코가 정말 띵띵 보이세요. 네 오늘 이렇게 2017년 레드벨벳 첫 단독 VF 방송 그래요. 빅토리 레드벨벳 작두 타임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네 웬디 씨. 네 웬디 씨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에 어떠셨어요 다들? 네. 네 앞으로 우리 포인트 안무 조금 손동작 조금 보여줘.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돼. 비밀이야. 회사에서 비밀이래요. 조이's on her crackhead today. 5, 6, 7, 네. 비밀. 안 돼. 우리 웬디야. 나 웬디야. 안 된대요. 네 지금까지. Wendy over in the corner going, I wanna hide. Oh no. 새우 많이 맞으세요. All right. That was a fun one. Next up, we have the mega episode. The 45-minute mega episode. I love you, dude. Happy 30th anniversary. 네. 웬디예요. 안녕, 러비들. 우리 7주년 V앱에 오신 거 환영해요. 축하해요. 네, 안녕하세요. 러비우스 아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7주년.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섯 명이서 이렇게 단체로 같이 V앱 하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체로서도 오랜만인데 또 심지어 7주년이야. 너무 Wendy with the blue contacts. Oh my god. 아니 조이 씨가 딱 한 번 잡혔는데 엄청 파리하게 되게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러블리가 아니라 약간 섹시하시네요. 8월 1일이 진짜 1년에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러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All the claps. 우와! 여러분들도 우리 러비들도 같이 한번 소원을 빌어봅시다. 자, 마음속으로. 네. 네. 네, 됐나요? 네, 됐어요. 하나, 둘, 셋. 안 보여? 안 보여? 케이크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뭐가 있는 거지? 이거
Was this Queen Demera? 은미 씨 진짜 한 거 같은데. 티아라?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수 없는. 티아라? 티아라?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이거 뭐야? 그 뭐야? 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자. 근데 이거 어떻게 쓰? 이거를 이렇게 딱 던 이렇게. Irene's like, excuse me, what? 뽑으면 돼요. 소리 나는 거야? 아, 아니 소리는 안 나는 걸로. 이거 뽑으면 돼. 선생님들 위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뭐야? 언니들 좋아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저는 20살이 되었어. 우리 예림이도 17살을 시작했어. 아 맞아요. 제가 또 17살에 와.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은 또 23살인데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23살 때 무슨 활동? 빨간마 다. 빨간마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23살 때 뭐였지? 근데 저는 아직도 23살 같아요. 어, 어 그래요? 맞아. 어디 가면 23살이라 하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5시라고 할게요. 그게 시작하네요. 네. 그때부터. 네. 근데 저는 데뷔할 때 우리가 차 안에서 진짜 벌벌 떨면서 막 카메라 달고 갔잖아요. 손잡고 다녔잖아요. 손잡고? 맞아. 지금 손잡고 다닐 사람. No. 아, 너. 손 잡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 우리도 몰랐는데 어. 갑자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줄 알아. 팔을 의지를 하면서 LA에서 네.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 렌즈와 아, 아 그때 우리 렌즈 처음 껴봤는데 맞아. 눈이 너무 아파서 네. 왕눈곱 나서 아이 버그스 excuse me 조이 씨 이거 참나 알고 MC 바꿔 아 나도 뺄 수가 없어 어 나는 기억이 없어 노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지 무슨 소리야 77 아 세 가지도 넘어가요 아 네네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습니다 2016년 이 러시안 룰렛 그 이수만 선생님이 이거 제목을 핫삐삐삐로 했어야 된다고 아 핫삐삐? 핫삐삐삐 이거 처음 듣는데요? 진짜? 나도 처음 들었어 왜 우리 모르지? 핫삐삐삐로 갔으면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아 no, Russian Roulette's a much better title 러시안 네 러시안 룰렛이 좋은 걸로 핫삐삐삐요? 러시안 룰렛이 더 좋아 맞아 맞아 전 2017년이 와, 엄청난 해였다. 저희 열일했다. 너무 멋지다 우리. 아 너무 열일했다 우리. 진짜. 와 2017년에 루키 맞아요. 2017년 초에 나오고 빨간맛. 이제 빨간맛으로 네.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콘서트 하고 네. 퍼펙트 벨벳 네. 피카보 피카보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여름 하면은 무조건 빨간만 아닙니까? 능청스러워졌네. 2017년에 벌써 Right? Like she is she's not wrong. 바로 RBB 나오고요. 레드메어 두 번째 콘서트 했습니다. 저 우리 24곡인가? 어, 맞아, 일주일 맞아. 안에 준비하는 맞아, 거였는데. 맞아. 네. 춤을 거의 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가지고. 맞아. 우리 막 새벽 3시에 가서 배우고 이랬어요. 히트트럼 아직도 기억나. 아, 저때 슬기 언니 얼굴 찍어 놓은 사진 있는데 진짜 완전 왜? 바닥을 보면서 완전 이렇게 완전 멍 때리는 사진 있어요. 뒤에 사운드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사람이면 콘서트장에서 들으면 콘서트 못 오신 분들 저희가 아직 안 하지만 나중에 하잖아요? 미리 예약 누르셔야 돼요. 홈쇼핑! 수록곡들도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 앨범 너무 저는 좋아. 여기서 이렇게 눈 맞추고 손맛 대고 Eyes locked, hand locked. Yeah. Mm-hmm. Great song. 아주 잘 만나 아주 그냥. 어, 왜 일로 와?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거리 두기. 네. 아, 거리. 아니 일단 여기 이 리브라는 거를 예림이가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입고 있었어요 맞아 왜 입고 나 깜짝 놀란 거 봤어? 리브라는 아이를 제가 그래. 이름을 지었네요 저기 앨범에도 막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로고 근데 저한테 저희 회사에서 저작권 같은 걸 하나도 어? 주신 적이 없어요 어? 지금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 나한테 세 번이나 썼는데 일단 여기 그러고 저작권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거? 뭐 좀 주세요. 네. 주세요. 제가 지었어요. Breathe. 주세요. 주세요. 네, 주세요. 주세요. 이제 피날레 사이코. 아, 사이코. 사이코 명곡이죠. 명곡입니다. 명곡이죠.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쉬워요. 그때... 네, 아이. 뭐 괜찮?
지금 이렇게 다시 우리... 세상 이렇게 다시 다섯 명이서 모이는 게 진짜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다. 기적이죠. 기적이긴 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너무 그래도 이제 네. 또 다섯 명이서 보여줄 무대는 많이 남았으니까 사이코부들 보여주면 되잖아요. 다시 보여주면 되죠. 네, 뭐 충분히. 이제 시작인데. 우리 웬디 언니. 그래, 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고 가. 아, 진짜 이번에 다시 활동하기까지 언니가 그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근데 나는 진짜 지금 다 한 업그레이드 느낌. 다시 지금. 대화를 나눠보면 약간 좀 그 시간이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DJ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 둘이 같이 틀리세요. 왜 여기 계세요? 네? 분신술. 왜 여기 계세요? 칠주라도 너무 중요해가지고. 분신술. AI. 네. 왠지. 지금 AI가. AI. 네네네. 아, 아니요. 네? 제가 찐이고 거기. 여기 가지 않소? 아, 맞아. 네. 우리 회사 AI. AI 되게 중요시네요. 오, AI인가 봐. AI. 광야스. Yes. AI. 광야스. 광야스. Is that an aespa reference? I think 언니, the only reason I know that is because of the Discord. 앵콜 요청이 들어왔대요. 맞아요. 이거 서서야 돼요. 어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아,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Shout out to our aespa fans over on the Discord. R-E-D. Red. Woo. Passion. Ooh. Love. Heat, Ooh. sexy, yeah. and Wendy.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Ladies and gentlemen, it's showtime. Welcome to La Rouge. Wow. Okay. 근데 이 웬디 언니는 네. 진짜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네 명은 진짜 오글거려가지고 너무 그 힘들었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빨간 빨간 열정 사랑 뭐 뜨거움 섹시 근데 그리고 뮤지컬, 웬디 뮤지컬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다 언니. 아 그래요? 연락 주세요. 톤 자체가 연락주세요. 처음 딱 하는 그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인트로. 시작으로 하나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완디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진다. 네 저 목소리 좀 다르게 해요. 예전에 네. 게스트로 이제 갔다 왔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좀 떨었죠? 네 좀 떨었어요. 멤버가 온다니까 진짜 떨려요. 왜냐면 나도 솔직히 이렇게 낯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도 이제 적응 기간인데 그때 멤버가 와요. 멤버를 또 나도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제가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 저도 슬기집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슬기집에 한번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오셨지만 이제 또 완전체가 우리가 다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기집. 저 이제 What's so gizip? 언니 그때 깜짝 그거 했잖아요. 네, 깜짝했었죠. 아, 차 안에서 막. 연기하는데 우리 듣자마자 바로 알아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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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거. 아, 좀 너무해. 언니! 뭐라고요? 언니! 듣자마자 아 뭐야 아 진짜?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지금 한창 나오고 있잖아요. 금요일 러버스데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의 촬영장에 또 우리 멤버들이 커피차를 또 보내줘가지고 두 대나 아주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대요. 감사합니다. 또 솔로 네. 활동도 하셨고 맞아요. 맞아요 언니랑 저랑 네, 네.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같이 하다가 혼자 하면 정말 와 한 명이 빠지는 것도 진짜 다른데 이게 막 네 명이 빠진다는 걸 하니까 약간 다르더라고. 부담이 확실히. 많이 되고 맞아. 그때 못 가서 아쉬워요. 아까 웬디 언니는 응원을 갔었는데 이게 진짜 혼자 멤버들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 울컥하고 Yeah, it's gotta be it's gotta be weird to see it. Oh. 우리 다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하는 거. 근데 이제 웬디 언니 뮤비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얘기하자. 수아 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데 나도 눈물이 막 나. 그냥 울지 마, 울지 마. 뭐 언니. 언니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저 그냥 운동하고. 근데 듣기로 뭘 되게 많이 배운다고 들었어요 요즘. 네, 많이 배웠어요. 뭐. 하나 있잖아요. 뭐요? 아 미술 그림을 좀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너무 못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요새 배우고 보니까 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아, 언니가 보여준 거 보니까 그거는 그거는 늘었어. 아, 왜냐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것도 춤도 배우고. 맞아. 집안 살림을 막 하시고. 제가요? 저번에 막 우리 막 음식 막. 아 우리가 그때 수영이가 또 오지 못했는데 저희끼리 막 놀러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음식 떡볶이 네. 만들어. 언니 갑자기 닭볶이 만들어준다 그랬지. 맞아. 닭볶이 진짜 맛있었어. 근데 맛있었지. 그거 진짜 재료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아 나 전날 기억나. 문어 엄청 커. 문어 한 마리 사와가지고 진짜 컸어. 아까 봤는데 댓글에 수박 먹으라고 했는데 아까 또 슬기 씨가 또 배고프다는 거. 수박을 좀 드시면서. 아 이거는 네. 왠지 씨가 드셔야 돼. 네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언니 몰래 먹잖아. 슬플 땐 수박을 먹어. 주연언니 이제 그림 잘 그리시나요? 하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사진 찍을 때 그 구도가 좀 달라지긴 했어. 사진 찍을 때? 아니 근데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상인데. 수전증이 1도 없는 거야. 그럼 상관없잖아. 요새 뭐 해요? 왜 이렇게 수전증이 없어요? 이랬는데 요새 그림 배워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요 레벨업 시간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레드벨벳과 레벨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알아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떨까요? 대본에 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아이린 언니에 관한 퀴즈이고요. 아이린이 가장 It's so clear that they just ignore the script whenever they feel like it. 아니 뭐야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 언니 여름 건가? 주리안? 지금 이거 바뀌었을 텐데? 뭐라고? 주리안 아니에요? 근데 주리안! 예리! 이거! 수박! 에이? 조이! 언니, 주리안! 언니도 몰라요! 언니 모르는 눈치인데요? 딸기! 아 딸기는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복숭아? 웬디! 자두? 천도복숭아! 웬디! 참외! 뭐야? 뭘 좀 뭐야? 여기 빨리 다 말하지 않았어? 여기 본인도 모르네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블루베리? 워터멜론. The blueberry going back to the level up project. 뭐, oh no. 아, 뭐야? 네 글자야. 망고스틴. 아 맞다. 아, 이제 많이 먹었다. 맞다. 요새 두리안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모였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언니가 너무 신나면서 맞아. 자기가 뭘 시켰대요. 그러면서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가 다 도망갔어. 아니 냉장고 문이었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 이러면 두리안 왜 그러세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을 봤는데 이건 좀 어려웠던 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맞아. 이거는 없었던 문제로 합시다. 난 사실 언니도 못 맞췄잖아요. 맞아. 아니 언니가 맞춘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맞췄지만 언니도 지금 몇 번의 기회를 맞췄으니까. 그쵸? 인정. 근데 내가 맞췄으니까 1점. 아 보니까 본인이 맞췄어. 너도 내 거 맞출 수 그래? 있어. 난 내 거 내가 맞춘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맞춘다. 다음 중 슬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요즘 슬기만 알지 않을까? 어? 정답! 1번! 정답! 예리! 웬디! 조이! 예리 2번! 웬디! 저거 슬기 언니 많이 올렸던 거 같은데? 웬디! 예리! 조이! 3번! 예리! 조이! 3번! 슬기! 조이! 슬기! 4번! 아니야! 예리! 아! 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웬디가 영어 스피치 이거는 정말 감이 나온다! 내 라디오를 들었냐 안 들었냐? 야 너는 너 맞추지 마! 아 이거는 어떻게 알아? 떨려요! 슬기!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아이린!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가 맞춰도 돼요?
안 돼. 왜 언니야, 언니, 언니 망고스틱. 아, 잠깐만 해보자. 예리! 멤버들이 와줄까요? 나는 앞으로 실기집 안 보고 조이! 망고스틱 안 볼래. 드셔보세요. 야, 힌트 주자, 힌트. 힌트만. 인사하는 말이에요. 아이린! 식사하셨어요? 아니, 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은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조이. 하이 하이. 슬기 안녕하세요, 은유입니다. 아 뭐야? 다음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조이의 매력 포인트는 2016년 섹시 다이너마이트. 큐트 섹시. 웃음, 미소. 스마일! 아이린! 스마일! 눈웃음! 아, 눈웃음이라 했어? 예리다, 예리다. 내가 파업되는 보양식이 있다면? 정답! 웬디! 아, 맞아. 삼계탕! 아, 아니야. 스시? 조이! 우니! 갈비찜! 오렌지 주스! 뭐? 밥! 슬기! 수박 주스? 아이린! 바나나 쉐이크? They're just naming random food at this point. 요거트? 우리 팬분들은 다 할걸? 너 아보카도? 왠디, 장어덮밥. 아, 무슨 장어? 조이, 피자 먹지. Yeri's just like, they really don't know me. 예리, 콩국수. 아, 갑자기야. 아, 그러네. 웬디. 왜 안 맞추지? 내가 나중에 나 혼자 그랬는데. 맞아. 헐. 다음. 이 머리 뭐야? 어? 이거 다. 예리. 슬기. 조이. 슬기 아이린. 웬디. 또. 아이린. 조이. It's 솔기. 누가 슬기. 와 너가. 와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수록곡이라고? 타이틀곡이라고? 랩 파트? 아 조이! 오케이. Okay. 아 그거야. 그래 나 엔딩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예스. 광대. 요던. 피카부. 피카부. 오케이. Bad boy. Bad boy. Oh. Bad boy. Makes sense. 그래. Psycho the top. Red flavor. 세게. 어? Psycho. 진짜? Mm-hmm. I'm surprised. I'm surprised Red Flavor beat out Peekaboo. Red Velvet 17주년. 와. 아기 Red Velvet의 돌잔치. 아기. 근데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도 아기요. 나도 아기 할래. 다 아기. 아기 Red Velvet의 돌잔치. 근데 이제 17주년 고른 사람이 이제 위너인 거지. 헐. 그럼 나 옮길래. 진짜? 그래. 자 이제 끝. 네. 하나, 둘, 셋. 와 예리 엄청 압도적으로 와 나 꼴찌다. 세계가 3점으로 와 1등이고요 1등. 조이 네. 예리 아이린이 2점으로 공동 2등. 네 웬디 웬디 3등이라고 해주세요. 3등이라 해주세요. 3등이라 해주세요. 내가 엔딩 요정이 되는 거야. 네, 네. 끝날 때. 아, 끝났어? 이미? 아, 이미 끝났어? 아, 15초, 20초 준비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레드벨벳과 감사합니다. 러비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축하드려요. 예. 그동안 저희한테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러비들한테 질문들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네. 멤버들과의 단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이 많나요? I'm gonna say Yeri. 우리 뽑자 이게. 하나 둘 셋. 그래. 하나 둘 셋. Oh, it's Wendy. 어제도 갑자기 사람 고백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아니, 진짜 됐으니까 갑자기 고맙잖아요. 근데 고맙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고 약간 고마운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를 보내고 불타는 하트를 보냈고 짤을 보냈죠. 네. 근데 다들 너무 잔인하게 단톡방에서 내가 사랑합니다와 하트와 짤을 보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답을 하지 않았어. 자고 있었고 변명이긴 하지만 그 방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쵸 그 맞아. 일, 그만하세요. 그 웬디 언니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리 씨 왜 사랑한다 안 해요? 사랑해요. Yeah, he's just like nah. 최근 업데이트된 멤버들 1화 듣고 싶어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나 즐겨 먹는 음식 등등 멤버들의 사소한 일상이 궁금해요.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에 빠져서 영국 황실에 정말 흥미가 많이 생겨서 내 옆에 있는 멤버의 장점. Joy's like Nailed it. Nailed it. She's like, She's like, 장점은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왜냐면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는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도 뭔가 약해진 제 멘탈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 아주 소중하고 고맙고 저에게 많이 의지가 되는 언니이고요. 단점은 목소리가 너무 크다. 아, 태생적으로 좀 데시벨이 좀 작아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언니 이제 웬디 언니는 좀 많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기속말도 되게 크고 아 기속말 기속말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냥 인정. 진짜 인정. 슬기의 장점. 예. 슬기의 장점은 그냥 온순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귀엽고 그냥 애가 그냥 착해요. 그래서 단점은 네. 그래서 가끔 너무 착하고 온순하니까 그게 가끔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아, 너무 온순해요. 네. 장점은 언니는 섬세해요. 아 맞아. 섬세해서 우리 멤버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티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서 맞아. 다 막 묻어준 거 있으면 떼어주고 맞아. 이런 것도 다 정리해주고 맞아. 그런 눈이 타고난 듯한 느낌이에요. 단점은 언니는 언니 거를 못해. 그러니까 언니 거 선택을 못해. 아 맞아. 우유보다 나다. 너무 선택을 못해서 옆에서 같이 떠나요. 오늘만 해도 진짜 질문에 대한 거를 이게 나 이게 나 아니 저게 나 저게 나 이게 나 저게 나 이게 나 저게 나 이거 한 70분 들어. 네 인정. 점이요. 예리는 뭔가 너무 오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할 때 뭔가. 거침이 없다? 맞아요. 막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도전하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거침이 없는 거? 그런 점 중에 하나. 맞아. That sounds like Gary.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단점. 없으시면 단점. 안 말하셔도 돼요. 뭔가에 빠지면 옆이 안 보일 때가 많아. 내가 뭐 얘기했을 때 집중하면 안 들려. 그런 거. 맞아요. 멍을 뭐 진짜 잘 때리죠. 맞아요. 진짜 멍 잘 때리죠. 맞아, 맞아. 체력 차이가 크다. 야,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걸 설명을 한 거고. 얘네 갑자기 슬기가 화난다고. 나 왜 깜짝 있으세요? 멍때리지? 슬기 신난 것 같지? 기다렸어. 조이 씨 장점은 음색이 정말 좋다. 야. 아니야. 설마 날 쓸 아니 왜? 아니 진짜 왜? 아니 왜? 나 진짜. 아 성기 누나 걸 바라면? 아 음색이 너무. 아니 싫어? 나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듣는 걸 정말 잘해요. 단점은 바로 단점으로 좀 눈물이 많은 거? 열여. 제 감수성이 Joy's a bit of a crier. 하는데 있어서는 She a bit of it. 점이라고 생각으로 맞아. 아니 음색 좋으시잖아요. 아니 너무 왜? 아 이거 같아 약간 어슬기 언니. Joy immediately had like this really nice. Really nice thing to say, full emotional thing, and then Gary's like, "You sing really good." 것으로 생각되는 장꾸 레벨 어린이 누군가요? 그것만 뭐라고? Gary? 누가 난이도? 근데 난 딱히 없었어. 난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그래? 하나, 둘, 나 볼래. 하나, 둘, 셋. 난 모르는 이유가 나는 없었다는 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 사진만 봐도 맞아. 정말 장난기가 맞아. 사진 있잖아요. 아 이것까지 해봤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면도. 저는 네 면도. 아. 면도. 손에다가 혀를.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있잖아요. 이게 흔들무마 같은 거. 그래서 탔는데, 너 이거 위험해 타지 마. 이러면 엄마가 통화하고 계신 동안. 꼭 타. 그거를 막 엄청 막 손도 밟아가지고 막 우와. 뒤로 넘어지고. 우리 러비들은 다 예림이라고 했대요. Yeah, that's what I thought. 나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쉽지 않았지만 또 약간 첫째여서 언니니까. 그래서 딱히 웬디 언니만큼은 아니었어요. 누가 면도를 하다가 되고. 저는 이게 아빠가 면도하는 게 그런 건 줄 알고 혼자 그렇게 했다가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근데 코에다가 구슬 본 적. 구슬 주얼 있었구나. 네. 그래서 막 젓가락으로 빼다가 코피 나가지고 막 있다고. 진짜 나도 진주알 이쪽까지 다들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네. 언니도 있어? 머리 다 부셔가지고. 아웃 나오고. Eat the marbles. 진짜 난이도 없어. 그냥 조용. 네. 맞아. 그것도 있었다. 김 안에 있는 실리카게 먹지 마시오. 그것도 뭐 외모. Did she did?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다. 야, 시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베스트 티저를 하나씩 뽑아서 저기 옆에 있는 판넬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우와.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거죠? 와, 못 고르겠다. 다 역대급인데?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아, 7월 7일 창문 밖으로 나가는 거 뭐야? 아, 이거 기억나. 기억나. 어, 벌써 골랐어, 이름이? 어. 와, 그럼 나 좀 골라줄래? 그럴까? 어. 어, 못 고르겠어. 괜찮다. 와, 나 이거 웃는 게 좋아. 이런 약간 내 스타일. 땡큐. 골랐어. 이것도 좀 이거 Let's go. Thank you. 아, 내가 앉아 있을래? 오케이. 진짜 될까? 이거 좀 예리 단독 샷 한 번만 다시 해 봐. 왜? 왜? 너무 예뻐 오늘. 너 네 개야? 되게 잘 나와. 뭐야? 미안? 아니야, 일부러 그랬어. 나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다. 예.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빨리 썼네. 여기 분발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피카부. 피카부 때 제 모습을 골랐고요. 제가 좀 단발일 때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 맞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저의 단발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카부 때 모습을 바로 골랐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예쁘다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다른 거를 몇 개 겹쳐했었나. 다른 거 안 본 거 아니죠? 안 봤어요. 왜? 저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에리 찍은 사진. 저게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았고 하나는 음파음파 때 첫 단발 때인가? 아니 진살라. 아 진살라. 진살라 때 그래서 진살라했어. 아니 진살라. 진살라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는 그냥 저 빨간 맛 때 사진은 되게 청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 사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네. 저는 저 첫 피뱅을 처음 했던 그 피카부 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컨셉. 추얼한 그런 사진이라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좋아해요. 네. 어, 되게 느낌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요. 그 약간 느낌이 지금 반전되잖아요. 그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아니에요. 아니, 예리씨. 아니. 예리씨.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취임새가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뭐야? 사진 찍기. 아니,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근데요? 지현 언니. 저는 저 탈색한. 어, 맞아. 탈색을 하고. 저 빛을 받으면서 사진 찍었을 때 기억이 좋아서 저걸 렌즈까지 끼고 네네네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했었고 첫 번째는 데뷔? 첫 번째는 데뷔 초 내가 아이디나 이런 거 그냥 내가 아이디나 되게 많은 말을 하시네요 옆에 있으시면 줄일게요. 출연자를 계속 옆에 같이 막 아트도 그리고 아, 그려있고 맞아. 저런 느낌이 저는 좀 내가 아이디나 아니 아 뭐야 갸악 추가적인 말을 아니 조미료야 아니 데뷔 초 때 나왔으니까 맞잖아. 맞아, 맞지. 맞지 않나? 응, 맞지. 아, 저는 세 개를 골랐는데요. 일단 원픽은 저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 저때 이제 머리 염색도 처음. Excuse me for one moment, please. 염색 해보고 그리고 빨간 맛 때는 그랬고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단체 거를
골라야 되는데 단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체 여러분 모여봐요. 와, 단체도 이렇게 많아? 와. 와우. 별론 거는 별로라고 해주세요.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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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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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넙. 넙. 아, 넙. 아, 그래요? 잠깐만요. 느낌 있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좋았던 사람? 전, 아 이거 좀 느낌 있어요. 아 이거. 예. 아~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 예리. 지금 시국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국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이면 저희가 미래를 예측했다고요. 정말. Oh, because of the masks. 이거 너무. 난 아케를 얘도 안 봤어요. 아 이게 더 예. 아, 이게 더 예쁜가? 그럼 이거 예쁜 더 예쁜 아, 저게 걸로? 예쁜가?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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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좋아 얘 좋아. 난 싫어. 왜 아케가 없어요? 뒤에 나오려나?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어? 왜 아케가 없죠? 아케요 저는. 홀리 크랩, they look good during the ice cream cake era. 그래? 어. 멋있잖아. 그래? Looks like a movie poster. 맞아. 이 분위기가 너무 예뻤어. 그다음에 이 러시안 룰렛. 이것도 분위기 예뻤어. 우리만 할 수 있는 느낌. 쌈쌈. 이것도 분위기 귀여워. 귀여워. 빨간 맛. 이것도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이거. 아이고. 저거 진짜 민규수 같아. 못 고르겠어요. 느낌인지 알지? 7주년 축하 팬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팬지. 네. 네, 있는데 저희가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야? 그리고 옆에 과일이 아까 저희가 좀 먹었잖아요. 이 코너를 위해서 준비한 과일이. 그래서 과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나 아까 근데 미리 슈방 먹었는데. 슈방 먹을게요. 자창을 다섯 개 하면 우리 진짜 다 울면 안 돼요, 너무. 왜 넘겨? 왜 넘겨? 못 읽나봐. 못 읽을 것 같아. 알았어. 행복하자. 울었어요? 아니요. 우리 오늘은 많이 울면 안 되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네, 울면 안 기쁜 돼. 날이죠. 자. 뭐야? 진짜. 뭐야? 이게 더 웃겨. 평생 레벨업 도장꽝. 앞으로도 러비들의 흥 부탁드릴게요. 레드벨벳 흥을 돋구자. 사랑해요, 레드벨벳. 우리 이거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 흥을 돋구자. 레드벨벳 우리 한번 할까? 이거 진짜 우리 콘서트 때 좀 많이 했던 건데 맞아. 밑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레드벨벳 흥을 돋구자! 가자! 박살도다. 우리가 한 네. 명씩 네. 이제 네. 카메라를 보면서 네. 네. 왼쪽부터 보면 왼쪽 거 미안해 내가 이걸 위해 너를 서서 해야 돼. 와 이거 무슨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아. 웬디 러비들 나는 러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예림이에요. 7년 동안 Why are we doing ASMR? 들렸어요? 귀여워.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네.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이게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안 들리는구나. 신기하다. 아, 너무 웃기지 않아 거기 있으니까. Wendy's just gonna be so loud. It doesn't matter. 그리고 It's so hard to focus on what she's saying because of Yeri just being a total dork in the background. 단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러비들이 저희들을 항상 믿고 응원해줘서 항상 끊임없이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쟤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랑 보답할 테니까 그냥 받기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멘티야 너무 작대. 너무 작아. 안 들어갔어요? 나 되게 진심을 했는데? 내가 언니 뒤에서 이렇게 효과 넣었어. 나도 아까 하트 들고 있었어. 아 진짜? 감미로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조금 조용해지세요. 이렇게.
드리는구나. 네, 러비들 잘 듣고 있죠? 저희가 어느덧 벌써 7주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많은 것들을 했고 느리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네, 저희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7년 동안 저희 옆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Meanwhile, Yeri and Wendy are just goofing around. 덕분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원동력을 가지고 정말 저 또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러비 7주년 축하해요. 안녕. 야! 왜 내 목소리 들렸어? 그래서 다 들렸어. 아 그랬어? 아 너무 웃겨 진짜. 감동.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 오랜만에 하는 다섯 명이서 오랜만에 하는 그 라이브라서 많이 떨렸는데요. 지금도 살짝 떨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러비들이 옆에 있어줘서 덕분에 수없이 많은 오늘 같은 날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hey're so unserious in the background.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동이다. 되게 기계적이었구나. 아, 이 앞에서 한 번 왜 웃었는지 알아. 거기 느낌이 틀리죠. 거기 가니까. 왜 그래? 아, 나 카메라 안 봐도 되죠? 진심이 러비들에게 정말 잘 전달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할 땐 장난을 쳤지만 자기 자신 거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네.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비들 사랑해요. 아니 진심으로 했는데 아까 안 들렸다 그래가지고 아 들렸대요. 네. 이게 아 벌써 이제 끝이네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냥 체감이 안 됐었죠. 솔직히 7주년이라는 This was a sweet be live. It was very fun.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되짚어 보니까 I hope they do some sort of big live for their 10th anniversary. 항상 우리 러비들이 옆에서 지켜줬고 우리와 함께 해 와서 이런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내가 어떤 얘기 하는지 우리 러비들도 다 알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면서 더 느꼈어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 러비들한테 이렇게 7주년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맞아. 러비들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더 쭉쭉쭉쭉 우리 10주년, 17주년, 20주년 뭐 다 가야죠. 맞아. 함께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매번 하지만 말을 어떻게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의 마음은 진짜 고맙다는 마음 이만한데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고맙다는 말을 어떤 말로 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진짜 그만큼 고맙다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7년 동안 또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까 세게 말한 것처럼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아 그리고 맞아요. Jax is thankful too. 끝나나요? 아니 소감 또 말하고 네, 소감. 어, 맞아요 네. 마지막 소감. 어 그러면 무슨 말을 더 하고 싶구나. 너무 아쉽지 않아? 이렇게 끝나니까. 맞아. 맞아. 아니 그래요. 갑자기 끝나니까 너무 아쉽잖아. 오랜만에 또. 저는 그럼 저희 멤버들한테 7년 레드벨벳은 7년이지만 사실 그 전부터 같이 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예전부터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소중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 멤버들이라서 뭔가 좀 더 너무 감사한 마음? 너무 이 멤버들이야. 그 사람 나랑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멤버들이야. 그래서 그게 나는 요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수고 많았다. 너무 너무 고생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끝내도 될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어 이상하다. 하 그러면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안녕. 신곡이 안 나오니까 진짜 이상하다. 네, 빨리 더 해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귀여운 거, 귀여운 표정. Director Wendy asking for herself. 깜찍한 표정. 하트 달려주세요, 하트. 저 부담스러운 거 하세요, 이제. 하트, 하트. 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귀여워. 정말. 이번에 그 Director Wendy with so many. 약간 뭔가 좋아. 뭔가 울컥해 나 지금. 아. All right. So it looks like we lost some of the footage. I didn't notice the battery going dead. Hopefully we didn't lose too much, but I will do the best I can during editing. Sorry guys. But I did want to just kind of finish up and say that I really loved this series. I think it was fantastic. I think it did a great job of showing us who Red Velvet was personality-wise. And I had a great time with all of these episodes. I think that's gonna do it for us for today, guys. Until next time, love you. Bye.